자, 그러면 사실 제가 아까 성당 갔다 오면서 이걸 하나 갖고 왔어요. 뭐 썸네일을 이거를 쓸지 다른 걸 쓸지 모르겠는데, 그 이게 포켓샌드라고, 그 약간 그 식빵을 양쪽으로 깔아 뭉갠 다음에 약간 그 토스터 기계로 압착시키는 약간 뭐 그런 기계라고 하더라고요. 앙버터 샌드. 이 앙버터 샌드가 팥 더하기 버터래요. 나는 이 앙이라길래 뭐 도대체 이 앙이라고 썼을까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그 앙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파당금이 나왔다 했는데, 사실 뭐 그쵸. 앙 김오찌를 그 아프리카 TV에 유행시켰던 분이 전역을 했죠. 아 맞다, 오늘 24일이지? 그분 오늘 밤에 복귀 방송한다는데. 아 오늘 밤에는 그냥 조용히, 조용히 뭐 무슨 컨텐츠를 할지 좀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꼭 이런 거 뜯어봐. 이거 생크림이 아니고 버터라서요. 자, 이렇게 뜯어본 결과. 네. 역시 한 쪽에만 몰려 있었어요. 이게 팥의 비율이 그렇게 없나? 그러면 이렇게 따로 씹어야 되나? 그 김오찌 하는 분 일단 뭐 저녁은 축하드리고, 그 아니면 저도 공식 방송에서 뵌 적은 있으니까 그 저녁 축하드리고, 모르겠어요. 이제 그 군복무 1년 반은? 1년 반 했죠? 그분? 1년 반 하는 동안 뭐 그래도 뭔가 컨텐츠를 많이 생각은 하셨다는 걸로 들었는데, 좀 뭐냐 BJ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식만 안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한개 먹었고, 한개더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? 어? 여기는요, 한번 가려 빛을 살짝 가려 보면 여기 이게 살짝 까만 데가 있죠? 가운데 팥이 몰렸네. 한번 이렇게 뜯어볼게요. 그러네. 오, 배치가 완벽해. 이 샌드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. 아니, 편의점에 한 개밖에 안 놔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걸 갖고 온 건데, 사실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, 제가 성남에서 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아는 동생이 그 베락 쿠폰을 그날 마감인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날따라 베라에 손님들이 많더라고요. 그 성당에서 사목회 임원분들은 날 알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왜 내가 너무 그 동네 성한 동네 성당이 계속 너무 오래 고여 있어가지고, 그래서 웬만하게 오래 다닌 어른분들은 날 알거든요. 근데 그분 그 사목회 임원분 한 분의 그 부부가 그 아마 그 에미 그 부부 프로그램인데, 그거 담당하는 그 어쨌든 그 아저씨 부부도 아이스크림 사러 온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먹다 말고 중간에 막 인사하고. 원래 이게 동네 카페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이게
아무래도 제가 동네에서 뭔가를 좀, 뭐 카페 같은 데를 잘 안 머무는 이유 중 하나가, 보통 동네에서 제가 카페를 이용할 때는 그거죠. 텀블러에다가 음료를 담아가지고 어디 나갈 때, 그럴 때나 좀 쓰지. 동네에서는 제가 사실 오래 안 앉아 있어요. 막 아는 사람들 막 마주치기 조금 거시기한 게 있어.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성당 청년들이 동네 청년들이 슬슬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찾은 적이 있나 봐.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유튜브 그 멤버십 채널을 멤버십 기능을 열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는 시기거든요. 그 게임 카테고리 영상을 좀 어느 비율 이상 올리면 사실 구독자 수가 네 자릿수만 돼도 멤버십을 열 수 있어요. 물론 원래 구독자 3만일 때 여는 거하고 들어올 수 있는 회원 비율은 다르겠지만, 근데 사실 제 구독자를 보면 그냥 제가 이제 그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좀 시그니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역사 컨텐츠,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가 최근에 다시 부활시킨 그런 그 교양 컨텐츠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, 최근에 제가 교양 지식 그 인문 교양 쪽 컨텐츠를 제가 부활시키니까 최근에 다시 구독자 유입이 솔직히 조금 늘긴 했는데 그거였거든요. 그 부부의 날 기념으로 여사친 남사친 얘기 막 그런 거였거든. 그래서 유입이 늘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고 그 펌프 동영상 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좀 있고, 근데 그 펌프 동영상 보고 유입한 사람들은요 그냥 구독은 안 하고 내 거에 막 댓글만 달다가 조금 약간 뭐 난이도 책정 논란 막 이런 거 있을 때 막 나한테 안 좋은 댓글 달고 막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차단을 해보면 사실 찐 구독자는 아니었더라고.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. 아니면 나를 뭐 오락실 같은 데서 실제로 봤던 사람들은 가끔 구독자 마주칠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고맙죠. 그럴 때는 있고, 아니면 이제 뭐 그쵸? 이제 제가 다른 영상들도 막 여러 개 올리는데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막 구독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,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김대균 어학원 한번 다녀오고 나서부터 그 가끔씩 제가 그 영어 자막을 섞어서 그 넣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직역까지는 안 해요. 직역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져요. 직역까지는 안 하고 좀 약간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자막 따는 타이밍에 의역으로 좀 달아요. 의역으로 그냥 의미가 비슷하게만 달고, 근데 이제 약간 그 외국인들도 볼 것 같은 영상에다가 영어 자막을 섞어보니까 해외 유입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. 뭐 그런 점은 좋은데 하여간 요즘은 약간 이래저래 그 파이프를 좀 약간 늘려보는 중이에요.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요.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뭔가 또 뭐 서울에서 뭔가 활동하는 게 또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. 어쨌든 뭐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서 그냥 최근의 근황들 뭐 그냥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요 버터는 굉장히 듬뿍 잘 넣어놓은 건 좋아. 버터 듬뿍 넣어놓은 건 좋은데 팥이 너무 없어. 네, 물론 이제 이거를 팥을 일일이 다 넣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.
가격이 올라갈 테니 뭐 그것까진 욕은 안 할 거고. 뭐 그냥 가끔 뭔가 식사 대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식사 대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, 근데 진짜 그냥 식사 대용이라기보다는 정말 바빠서 그냥 어디 가는 동안 그냥 중간에 그 일단은 서울 버스 안에서는 음식물을 못 먹거든요. 이제 사실 근데 지하철은 뭐라고는 안 해. 지하철을 흘리지만 않으면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중간중간 이동을 하면서,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하죠.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밥상 문화의 특성상 그 취식보행이라는 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, 군대에서도 그렇죠? 군대에서도 취식보행 거의 군대절로 금기시하잖아요. 취식보행을 거의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막 엄청 흘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는 그냥 먹으면서 걸을 때 있거든요.